할렐루야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8절에서는 주님이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정의를 행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더럽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성읍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맴매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매가 준비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러십니까? 10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10절, 11절, 12절에 대표적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부정하다, 깨끗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은 다 똑같은 돈이고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서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돈을 버는 것은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재물과 깨끗한 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않는 재물, 부정한 재물은 많이 모았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죠. 13절에 보면 오히려 돈이 없었으면 잘 살아갈 사람이 이런 부정한 또 더러운 돈 때문에 오히려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사람이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먹어도 먹어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걸 먹어도 별로 만족이 없고 또 속이 빈다는 거예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정말 내가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황폐해질 수 있다. 먹을 게 많아도 먹을 음식이 없다 그러고 옷이 많아도 입을 옷이 없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 있는지 알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질 때 너무나 가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아무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기쁨을 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